둘, 셋, 야! 아유, 에, 아,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나는 등산을 주로 한다. 답답한 도시에 벗어나 등산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은 산책로가 아니라 다른 산길로 올라가서 등산을 하다 보니 어두컴컴해 길을 잃었다.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 아, 아무것도 안 보여서 여기가 어딘지 알 수가 없네. 아휴, 아침이 되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휴. 아우,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아휴, 어휴. 한참 길을 찾다 헤매던 도중에 배가처럼 보이는 곳을 발견했다. 아휴, 어쩔 수 없지. 아, 여기서 잠깐만 자고 일어나서 해가 뜨면 이동하자. 일단 여기서 자야겠어. 되게 낡은 건물이네. 어, 옛날에 누가 살았었나봐. 아, 여기 액자도 있고. 어, 되게 소름 끼치게 생겼네. 아, 대충 여기서 자야겠다. 아, 잘 잤다. 아, 꿀잠 잤네. 아유, 그럼 이제 집으로 가볼까나? 아, 그런데 어젯밤에는 분명히 저기 액자 같은 게 있지 않았나? 아, 자 잠깐, 저 창문이라면 어젯밤에 그건 설마? 액자가 있던 곳에는 푸른 하늘이 보이는 창문만 있었다. 나의 아내는 완벽했다. 지금은 임신 중이라 쉬고 있지만 선생님이라는 안정된 직업, 예쁜 미모, 몸매, 그리고 평소에는 천사처럼 나에게 자상했다. 하지만 나의 아내에게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다. 아내가 화가 날 때면 어떤 식이었냐면 회사에서 그 신입사원 여자애랑 히히덕거리니까 재밌었어? 어? 아 여보, 아 회사에서 그냥 일 이야기만 한 거야. 아 왜 그래? 다른 여자랑 말하는 것만 봐도 짜증난다고! 너 집에서 그냥 나가. 나가라고! 나가! 다 부셔버릴 거야. 다 부셔버릴 거라고! 이것도 내가 너한테 사준 거지? 한번 화가 나면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가 저에게 선물해 주었던 컴퓨터, 시계, 구두, TV, 양복, 기념일 때 저한테 자기가 줬던 물건을 불태우거나 부십니다. 아 여보, 아 왜 그래? 어 다음부터 아 절대 그 여자랑 말 안 할게. 응? 내가 지금 내 배에 애가 있어서 참는 거야. 어? 아 여보, 아 진정 좀 해봐. 미안해. 내가 또 화냈지? 아 나도 내 감정이 조절이 안 돼. 아, 나도 미안해. 남편 그냥 일 얘기만 한 건데. 아휴, 아니야. 아, 자기가 지금 임신 중이라서 한창 더 예민할 텐데 내가 잘못했어. 일단 아침이니까 나 회사 빨리 다녀올게. 뭐? 회사? 또 그 여자랑 만나겠네? 열받아. 아 여보, 아예. 회사를 가야지 돈을 벌지. 어 여보 화내지 마. 응? 아 맞아 그래. 미안. 또 화낼 뻔했다. 여보 내가 회사에다가 휴가라도 낼게.
여보가 지금 많이 힘들어서 그래. 잠깐만 여보. 아, 링다리 언제 오는 건가? 회의 늦겠다. 얼른 오도록 해. 아, 네네. 아, 여보, 나 회사 빨리 다녀올게. 잘 다녀와. 내가 요즘 너무 예민해. 아, 나도 분노 조절이라는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 너무 화를 냈네. 에이, 직원들이랑 이야기 한번 한 거 가지고 말이야. 에, 그래. 오랜만에 남편 귀 좀 살려줄 겸 커피라도 사서 회사 사람들한테 나눠줘야겠다. 여기 어디였는데? 저기에 남편이 있네? 어? 오, 이게 여사원이 싸온 도시락이야? 아이, 잘 먹을게. 고마워. 할 말씀을. 여보, 나 다녀왔어. 어? 어? 어, 이건 내 양복, 내 구두, 내 시계가 왜 여기 있지? 여보! 여보, 내가 당신에게 줬던 선물 다 부셔버렸어. 너무 화가 나서. 여보! 여보!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벌써 3년째 난 무인도의 여자 6명과 함께 갇혔다. 여기서 빨리 탈출하고 싶다. 저기, 오늘은 저랑 데이트해야 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아, 그럼요. 가실까요? 예. 내일이면 일요일. 드디어 쉴 수 있다. 예, 가시죠. 예. 나 잡아보시지요. 잡히면 죽잖아요. 재밌다. 아, 잠깐 쉬다 갈까요? 아, 네. 오늘 데이트 너무 재밌다. 최고네. 일주일 중에 제일 최고. 아, 맞아. 너무 즐겁네. 아. 이 섬에는 남자가 나 혼자라서 6명의 여자가 나랑 데이트를 하겠다고 싸웠기 때문에 내가 이러지 않으면 이 섬의 여자들이 큰 싸움이 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하루에 한 명씩 공평하게 데이트를 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일주일은 총 7일. 여기서 나는 6명과 데이트를 해야 한다. 그 때문에 6일을 제외한 일요일 딱 하루만 내 유일한 쉬는 날이다. 아, 다시 뛸까요? 아, 네. 다이어트. 그래, 다이어트. 나 잡아봐. 열심히 뛸 거임. 아, 잡히면 그만한다. 오늘 데이트 즐거웠어. 아쉽다. 내일 일요일이면 쉬는 날인데. 그냥 나랑 한 번만 더 데이트하면 안 될까? 응? 저도 그러고 싶죠. 내일 일요일이면 저도 쉬는 날이고 다른 분들이라면 공정성이 어긋난다고 화낼 겁니다. 예. 아, 그렇겠지. 아, 우리 섬에 왜 남자가 한 명밖에 없어서 여자들끼리 싸우냐고.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우리 수건이도 조금 더 편해질 텐데, 그치? 에, 그죠, 그죠. 예. 잘 자. 에, 먼저 쉬십시오. 예. 네, 사랑해. 아, 이렇게 몇 년 동안 살다 보니까 나도 이제 좀 쉬고 싶다. 여자들은 날 장난감 취급하는 거 하고
진짜 남자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자야지 뭘. 아이씨, 아이 추워. 시끌벅적한 여자들의 소리가 들려 밖에 나갔더니 한 명의 남자가 해변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남자야, 이제 나도 쉴 수가 있어. 이 남자가 한 명 더 들어왔어. 이제 나도 여자들이랑 데이트 횟수를 줄일 수 있어. 아, 괜찮으세요? 그날 밤 여자들과 남자에게 둘러싸여 그 후 그 남자는 더 이상 쉬는 날이 없었다. 저라고 베이베이요. 안돼! 안돼! 너무 좋아! 해석. 첫 번째 이야기. 산속에서 조난당한 남자 허름한 폐가에 들어갔더니 액자에 이상한 여자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고 일어나자 액자가 있던 자리엔 사진이 없고 창문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액자는 없었고 창문 밖에 수상한 사람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이야기. 아내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분노조절 장애였는데 화가 날 때마다 자신이 남편에게 선물해줬던 모든 물건을 불태우거나 부셔버렸죠. 어느 날 남편 행동을 의심하고 화가 난 아내는 선물해줬던 모든 물건을 부수고 배 안에 있던 자신의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남편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아내는 아이를 죽였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남자와 여섯 명의 여자들은 무인도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월화수목금토 총 6번 남자와 한 명씩 돌려가면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쉴 수 있는 날은 딱 하루, 일요일 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남자가 무인도에 조난을 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새로운 남자는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남은 남자는 쉬는 날 없이 한 명, 한 명 총 7일 동안 데이트를 해줘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26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네요. 댓글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제보해 주시면 상황극으로 재밌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